전문가 광고 모차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스콰이어의 컨템포러리 시리즈는 상징적인 팬더의 모델들을 기반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연주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사용과 강렬한 외관이 더해진 시리즈입니다. 네.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시리즈는 최상의 톤과 함께 환경이 변화해도 안정적인 내구성을 선사하는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사용되었으며 둥글게 깎인 넥힐 디자인으로 22플렉까지 수월하게 연주가 가능합니다. 블랙 컬러의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있으며 컬러가 적용된 매칭 헤드 그리고 크롬 로고가 더해져 연주자의 눈을 사로잡는 외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유니크한 외관과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연주 편의성과 범용성을 높여 어떠한 음악에도 잘 어울리는 스콰이어의 컨템포러리 시리즈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HHFR,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스페셜, 컨템포러리 텔레캐스터 RH.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기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스트라토캐스터 HHFR 같은 경우는 코일 분할 옵션이 포함된 스퀘어 SQR 아토믹 험버킹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플로이드 로즈 이중 잠금 트레몰로 브릿지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라토캐스터 스페셜 같은 경우는 스퀘어 SQR 알리코 싱글 픽업셋, 브릿지 픽업 근처에 미들 픽업이 위치한 독특한 셋업을 가지고 있고요. 2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캐스트 RH 같은 경우는 SQR 레일 험버커 브릿지 픽업과 SQR 아토믹 험버킹 넥 픽업 그리고 스트링스루 바디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세 모델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디가 포퓰러 바디 그리고 넥이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아주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2012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년도 때 시작이 됐겠죠. 그 로즈우드 수급 문제 네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각 회사들마다 로즈우드가 올라가는 기타들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 실제로 그때 굉장히 고급 하이엔드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로즈우드가 쪼개져서 붙여서 올라가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스티드 메이플이 유독 많습니다. 맞아요.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네. 진짜 뭐 이거는 제 말이 맞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리뷰어로서 그 생각할 수 있는 좀 약간 합리적 의심인데 메이플도 이제는 그 좋은 메이플을 이제 많이 숙성시켜 놓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커터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플레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예전에 우리한테 굉장히 흔한 목재였지만 이것조차도 좀 수급이 힘들지 않나. 그리고 나무의 그 뒤틀림과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기타를 그냥 이제 적당한 메이플을 내보냈을 때 기타가 강도가 떨어져서 뒤틀리거나 이런 거를 미연에 그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굽지 않았을까. 네네. 그리고 메이플 로즈우드 지판보다 메이플 지판이 많은 이유는 역시나 로즈우드 단가가 너무 올라갔고 이 저가형 기타에 그거를 때려박기에는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이라는 저는 사실은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기타 브랜드 회사들이 보면 지금 요즘 스탠다드로 나오는 게 거의 다 로스티드 메이플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만원대 200만원대 기타 같은 것도 보면 어떤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보면 일단은 그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 중에 로즈우드 올라간 게 좀 잘 없어요. 요즘은 로즈우드 올라왔다고 하면 대부분 다 뭐 좀 커스텀샵 급이라든가 아니면 그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좀 미는 그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그리고 약간 간을 보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처음 나오는 거에 특히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로즈우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빨리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데 오늘 이 스퀘어 기타 형님 오늘 들으셨을 때 어떠셨던 것 같아요? 뭐랄까 우리가 아까 장난스럽게 되게 락킹하면서도 락킹한 기타인데 락킹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이 따지자면 현대적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타인 것 같고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다 한통속이긴 하지만 샤벨의 기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었고요. 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팬더 혹은 스퀘어와는 결을 좀 달리하면서도 굉장히 개성 강한 하지만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면서도 멋있는 기타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타를 보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과 저랑 그러니까 일단은 그 태어나신 연도가 70년대 후반에서 어쨌든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다 이 기타들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8,90년대 락 기타리스트들의 그 슈퍼스트랫의 그 전유물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기 그렇고.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정말 이 기타들은 타겟팅이 확실합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여러분 연말이고요.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해주셔도 됩니다. 집에서 돈 버느라고 수고하셨던 우리 아빠들, 아재들 요 기타 정도는 우리가 좀 하나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진짜 그 소리가 나요. 제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막 스키드로우의 느낌, 뭐 머틀리 크루의 그 느낌이 클린톤과 드라이버에서 다 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쓰는 페달보드는 늘 고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타가 바뀔 때마다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대로 각 잡고 제대로 들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락스 사운드, 시계의 그리고 이제 메리스의 공간계가 물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준점으로 들려드리려고 고정을 시켜놓는 건데, 본인들이 하드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뭐 거기에 관련된 이펙터라든가 뭐 장비들을 좀 구비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헤비메탈, 뭐 LA 메탈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개 기타는 뭐 따로따로 하나하나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이 세 기타 중에 뭘 쓰셔도 그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회 없으실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옵션을 적용한 기타인데 정말 신기한 게이 시대는 돌고 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년대, 90년대 후반이라든지 2000년대에 이제는 촌스러워라고 생각했던 음악들이 다시 각광을 받기도 하고, 그때의 패션들 아니면 그때의 기타 디자인들이 지금 와서 다시 저렇게 이쁜 기타였네라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독특한 시리즈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팬더라는 브랜드가 워낙 잘하는 브랜드지만 이 스콰이어라는 하이 브랜드를 두면서 자신들이 이 실험하기에는 좀 위험한 이 요소들을 스콰이어에서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팬더의 움직임 자체, 그런 생각 자체가 잘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은 또 고민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약간 사담입니다만, 제가 어떤 한 기타 브랜드 엔도서, 그러니까 아티스트,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었으면 이 기타는 샀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 정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시대적에 관통하는 이 장르적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락적이면서 락킹하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하드락하면서 하드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어요. 뭐냐면은 클린 사운드에서는 또 요즘 시대에 잘 맞는 레트로한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기 때문에 네네. 클린 사운드로도 이 뭐랄까 이 약간 뭐랄까 살짝 속이 벼인 듯한 네네, 맞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그 당시 때 슈퍼스트라에서 났던 그 약간 얇으면서도 그 이렇게 슬라이스 친 듯하게 얇게 나는 입자적인 사운드가 있단 말이죠. 그걸 담아내면서도 너무 그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 장르적인 한정적인 포커스로 이제 몰아가서 이제 제한이 되니까 그걸 조금 더 형님 말씀하신 좀 레트로적인 감성까지 좀 맞아요. 가져와서 이렇게 텅텅텅 비는 듯한 소리를 내주는데 이게 또 이쪽 저쪽에서 약간 올라운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분배를 할 맞습니다. 수 있는 이쪽 약간 락 씬에서 나오는 소리들에서는 훨씬 이제 많이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네오사이키델릭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좋을 것 같고,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은총 씨가 느꼈던 부분들, 메탈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하드락 쪽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다양한 현대 음악에 잘 어울리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름도 컨템포러리라고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과금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